진짜 박물관 돼가고 있네요 지금. 근데 완전히 그 말 그대로 진짜 이쁘긴 한데 옛날에 우리 그 서장대 키 튀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예. 예. 우리 예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활동명은 이제 커리어터라고 하고요. 코브랑 도복은 한 9천이 좀 넘더라고요. 한 1억 정도? 바로 찍어도 되나요? 예, 예. 장식장을 네. 하나 안에 있도록 뺐어요. 와, 씨. 진짜 박물관 돼가고 있네요. 지금 완전히. 와. 아마 도다이가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요거는 네. 밖에 진열할 네. 거를 네. 좀 화려한 호구 위주로. 딱 봐서 이쁜 것들. 아. 얘네들은 이제 좀 밋밋한 애들을. 아, 그렇네. 예, 저희 약간 안 보이게.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또 이제 저희 채널도 또 이렇게 딱 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게 작년 5월 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딱 1년 만이었는데 시간도 빠르고 뭐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많이 뺐어요. 여기에 호환이 꽉 차 있었을 거예요. 맞네, 맞네. 네. 16조 정도를 지금 네. 다 방출하고 지금은 이제 딱 세트에 하나씩만. 이게 뭐 호환이 30대 정도 되니까 네. 안 쓰는 것도 생기고 그렇죠. 순번이 너무 오래 돌아오고 지겹더라고요. N3를 좀 재해석을 하셔갖고 여기서 저희도 이 제품 오픈할 줄은 저희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착용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착용은 일단 시착을 해봤는데 네. 제 예상하고는 좀 달랐어요. 사실 N3가 6mm 피치였잖아요. 그 예전에 그랬었죠. 네, 고포단을 생각을 하고 착용을 했더니 네. 이게 약간 네. 빳빳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네, 도화지 네. 같은 느낌. 봤더니 3mm더라고요. 3mm입니다. 네, 네. 갑상도 3mm, 네. 호환만 6mm 피치. 맞습니다. 호환만 네. 변하게 되세요. 네. 귀모자가 더 안 돼. 만약에 기성으로 한다고 하면은 귀모자가 날 수도 있는 게 단가가 면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N3 피치 사시가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보면은 옆에 네. 이 면이 예. 이렇게 안 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신 거죠? 그럼? 저희가 요즘에는 저희 나름대로 조절을 해서 웬만하면 안 튀어나오게 하는데 저 예전에 한 이만큼씩 나오더라고요. 자, 항상 고통받고 있는 자, 우리 N3 버전 1 보단이 두껍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이만해 보입니다. 이거. 천지도 좀 두툼해졌던데 처음에 제가 만지자마자 어? 네. 이게 좀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하고 네. 봤더니 네. 기존 에이코스보다 네. 약간 좀 더 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근데. 네. 이게 따로 봤을 때는 예. 애매했어요. 예. 근데 이걸 세트를 모아놓고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예. 이 세트로 해놓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쓸 수가 있으시겠어요, 근데 실제? 아 그럼요. 아. 네. 안 그래도 모임에서 이거 쓰고 나오라고. 아, 야. 그 말 그대로 진짜 이쁘긴 한데 옛날에 우리 그 토자한테 키 튀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탁 튀고 진짜 이쁜 호구긴 한데 이걸 실제 쓰기에는 약간의 어떤 그 용기가 필요하진 않을까? 카자리실 색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검정이라든지 예, 예. 이런 철근 계열 이었으면 좀 덜 튀고 네. 좀 더 무난한 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근데 제가 핑크를 안 해봤다 보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핑크를 그냥 넣은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네.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뿌듯하네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연에 하면 할수록 네. 세벌제잖아요. 한 업체에서 이렇게 네. 세벌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아. 다른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 언제나 주십시오. 미션을 주십시오. 네.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호구들이 네. 뭐 해봤자 이 정도잖아요. 뭐 명금을 바꾼다든가 그러죠. 네, 네. 이 정도인데 아 이쁘네 이것도. 개성 있게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은 좀 이 검도장에서도 서로 다른 호구들을 쓰고 있으면 아무래도 네,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야 이거 끈을 뭐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명금 덕분인데 나카지마가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하기 전에 네. 특상 최상급 국내에는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 이게요? 우창에서 판매를 하던 게 요거 바로 밑에 등급인데 예, 예. 얘는 이제 최고 등급 마지막 40세트가 딱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른 일본 업체에서 네.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40세트를 아. 네, 싹 다 하고 네. 제가 쓰고 남은 것들이에요. 아. 12세트 어떻게 경매식으로 좀 아 이게 블로그에 네. 한번 제가 올렸다가 네. 한 두세 분을 사가셨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 제가 안 건드린 게 네. 여기 보시면 도다이들이 아. 네. 얘부터 할까요? 좋았어. 이거 야 아지로도라고 하죠. 아지로도. 예, 예. 아미도라고도. 아미도 그치. 아미도라고 통하니. 예. 요거는 그냥 충동적으로 한번 문해를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 문해 창작에 대한 그 것도 일본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네. 원래는 요걸 풀고 네. 여기다 가죽을 대고 다시 엮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쓰면은 네. 안 되는 거고 네. 한국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나 없나 제가 몰라서 저희 박철실 사장님이 하시지 않으실까요? 아,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아. 세연에 한번 밀어볼까? 아. 이 호구는 작년에 제가 봤던 거죠? 네, 정우당 수제. 네, 수제. 예. 예. 1,000만 원짜리 호구 다시 한번 오랜만에 1년 만에 한번 또 찍고 갑니다.
얘도 새로 들어간 거고. 아 진짜. 오 이게 이제 ART네 진짜 이거. 네. 와. 이게 이제 타치바나 금충식도 우지에 금가루를 좀 뿌린 건데. 네. 아 이게 실제 금인가요 근데? 예 금가루를 뿌린 거죠. Victory and challenge. 세현.